인도적 위기에 몰린 가자 지구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통행로 개방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보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자 지구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라파 국경 검문소가 예상보다 늦게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초 현지 시간으로 20일쯤 문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파괴된 도로 보수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They're gonna patch the roads. They have to fill in potholes to get these trucks through. 워싱턴 포스트는 관계자를 인용해 구호품이 20일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작았는데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긴급 구호에 한시가 급한 피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로 개방을 허용하면서 내건 조건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직 식량과 물, 의약품만 들어갈 수 있다는 조건인데 해당 구호품이 하마스 손에 들어가면 다시 폐쇄할 대세입니다. 이집트 정부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대거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데 구호품 전달 과정에서 마찰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유엔은 추가 구호 물품이 도착할 것이란 보장 없이 트럭 20대 분량의 물품만 보내질 경우 주민 폭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need food, water, medicine and fuel now. We need it at scale and we need it to be sustained.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